사진으로 보는 근대사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실렸습니다. 네. 사진은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예. 1914년 6월 28일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하는데요. 이날 21세의 청년 가브리엘 프린치프라는 청년이 총알 두 방으로 황태자를 암살합니다. 예. 사진은 암살 후에 오스트리아 경찰에 체포되는 광경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 제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삽시간의 전쟁의 불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예. 그 개벽지에도 보면 사라예보 사건이 이 실수와 우연이 겹쳐져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신도 세계의 신명들이 이 개입을 해가지고 현실로 이렇게 발현된 건데요. 이 말씀을 도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5편이죠, 아마? 예, 5편의 166장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약소국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 사이의 싸움을 일으켜야 하리라. 관훈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의 진력 협조함이 오르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관훈장이 1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네. 상제님의 명을 받고 일으키게 된 거죠. 네네. 1907년 정민년에 상제님께서 관악묘에 가십니다. 예. 관훈장의 혼을 불러서 공사를 행하시는데요. 관훈장이 지엄한 상제님의 천명을 거스를 수 없지만 선뜻 마음이 내켜 하지 않아요. 네. 머뭇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화를 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나서야 하나니 속히 나의 명을 받들라. 내가 언제까지 옥경 산문의 숭은장 노릇이나 하려느냐. 이렇게 상제님께서 혼을 내시면서요. 네. 수염을 잡아당기시고 옷을 찢어버리십니다. 이놈 저놈 하면서 불호령을 내리시는데요. 1박 2일 동안 설득하신 걸로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관훈장을 무슨 삼국지 소설에나 나오는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관훈장은 충의의 화신으로 실제 인물이죠. 네. 상제님께서는 충의로 충만한 관훈장으로 하여금 서양의 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제국주의의 불의와 오만을 거두게 하셨는데요. 결국 1차 대전 4년 동안 30여 개국이 전쟁에 가담을 했고요. 인명피해도 병사 사상자만 3,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여러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요. 또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황제 국가들은 붕괴가 됐습니다. 또 국제연맹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위원님, 근원적인 질문인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네. 그런데 왜 전쟁공사를 이렇게 보신 걸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도전 2편 17장에 보면 천하가 상극의 원한으로 가득 차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화액이 오히려 함께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게 생겼기 때문에 그 커다란 화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화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상제님께서는 천지를 파괴할 정도로 이 축적된 이 원한의 살기를 전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하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네. 원한을 다룬 영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령 영화 밀양에서 보면 그 원한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제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그 원과 한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원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우리가 미륵님을 대의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큰 대자에 살릴 의자. 상제님께서는 천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구상에 오셨는데요. 네. 그 상제님의 역할이 도전 2편 4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하 대세가 큰 종기를 아름과 같으니 내가 이제 그 종기를 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천지 의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종기를 파하셨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상제님의 대전쟁 공사는 결국에는 이 선천의 상극에 큰 화액으로 진멸지경에 빠진 인류를 오히려 조금이라도 덜 이렇게 건지내시려고 한 그 작은 화액이네요. 네. 그 상제님께서 아무리 하여도 다 살려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슬피 우시던 도전 속에 예, 상제님의 모습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예, 위원님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상제님께서 전쟁 도수와 아울러서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를 보셨는데요. 네.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버리셨죠. 이 공사를 통해서 1차 대전을 겪고 전 지구촌에 이제 그 제국주의 군주 정치가 붕괴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혜원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과도기죠. 후천의 통일 정부로 가기 위한. 네. 상제님 말씀대로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여러 약소 민족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 통일 정부에 해당하는 국제 연맹이 탄생을 하죠. 네. 한마디로 천하 대세를 보면 그 20세기 이후에 인류 역사는 상제님의 천지 공사 그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